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오늘 묵상한 본문이기도 하지만 성경에서 제일 유명한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 신학대학이나 신학대학원에 가면 이제 목사들 분들이 체플을 드리거든요. 그러면 교수님들이 나오셔서 설교를 하세요. 그런데 가끔 이제 또 절기가 있다 보니까 유명한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실 때가 많아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설교를 하는 집회를 가보면 아마 10번 중에 한 5번은 나오는 본문이 창세기 요셉 이야기. 왜냐면 저도 그 말씀에 은혜를 참 많이 받았었는데 그래서 교수님들이 이제 신대원에서 설교를 하시면 유명한 본문을 갖고 할 때 한 말씀 하세요. 이 본문에 더 이상 무슨 선한 일이 하도 많이 설교를 드렸기 때문에 오늘 본문이 그런 본문이에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왜 목사님은 나하고 항상 묵상하는 게 다를까 상처받지 않으시기를 바라고 또 찌찌뽕이야 나하고 같아 그럴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공동체의 말씀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주일 우리가 함께 나누고 함께 묵상하고 함께 결단하는 여러분 그 파워가 엄청난 거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 오늘 그 주의 말씀의 은혜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그건 그렇고 베드로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두 분 목사님에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세요. 오늘 한 마리도 못 잡았네. 어떡하지? 내가 그래도 갈릴리에서 유명한 물고기 잡은 선수인데 말이야. 월간 낚시 표지 모델도 여러 번 했다고. 정말. 그런데 이렇게 한 마리도 못 잡다니. 다 옛말인가. 집에 가서 뭐라고 얘기하지. 베드로야,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아니 누구시길래. 제가요 밤새도록 저기도 가보고 여기도 가보고 막 해봤는데 별 보일 없더라고요. 베드로야,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아니 혹시 똑같은 말만 하실 수 있는 분은 아니신 거죠? 혹시 저의 이 빛나는 시절을 다시 되돌려 주실 분이신가요? 저의 영광을 다시 되찾아 주실 거예요? 그건 아니란다. 지금 너에게 중요한 건 물고기가 아니라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는 것이란다. 아니 무슨 소리세요? 나는 어부인데 당연히 물고기가 중요하죠. 그리고 내 영광을 되찾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다고요. 지금 너에게 중요한 건 나의 말에 의지하여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는 것이래도. 아니 도대체 그 깊은 곳이 어디길래 그래요? 저기? 아니면 저기? 어디? 깊은 곳은 바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이 있는 자리이지. 베드로, 그곳에서는 실패하지 않는단다. 베드로야, 바다에 파도가 불면 어떻게 되지? 바람이 많이 불면 막 키가 넘도록 파도가 넘실넘실해가지고 많이 많이 위험하죠. 그런 날은요 바다에 나가면 안 돼요. 그럼 바다에 비가 많이 오는 날에는? 아니 바다에도 길이 있는데 비가 너무 많이 오면 눈앞이 다 가려져가지고 앞으로 갈 수가 없다고요. 위험해요. 안 돼요. 그런데 그 깊은 곳은 그 비바람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에는 실패하지 않는다고. 너에게도 그 깊은 곳이 있다니까? 나에게도요? 아니 선생님 저를 처음 만나셔가지고 잘 모르시나 본데요. 저는요 쉽게 좌절도 하고요. 금방 낙심도 하고 또 금방 화도 내고요. 저 막 좀 이런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저한테 그런 실패가 없는 깊은 곳이 있다니. 아니야. 하나님께서
너에게도 그 깊은 자리를 만들어 주셨단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너를 만나 주신다니까. 그러면 제가 그곳으로 가면 저에게는 실패가 없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야, 너의 가장 그 깊은 곳에 말씀의 그물을 내리렴. 하나님께서 실패가 없는 그곳에, 너의 가장 깊은 곳에 말씀을 두실 거야. 아유, 그 좋은 걸 제가 왜 몰랐죠, 선생님? 아유, 알려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 베드로야, 이제 그물을 버려두고 나와 함께 가자꾸나.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게 할 거야. 사람을 낚는 어부? 물고기가 아니라 우리 하원이를 낚아볼까? 어? 누구를 낚지? 와, 좋아요. 저 이제 물고기가 아니라 사람을, 그리고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런 어부가 될 거예요. 그래, 우리 함께 사람을 낚으러 함께 가자고. 그래요, 가봐요. 그물을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 집에 가서 버리고. 네. 네. 베드로에게 무슨 일이 도대체 일어난 걸까요? 공관복음이 다 베드로가 예수님 만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 마태와 마가복음은 간단하게 지나가요. 왜냐하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다음 일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닷가에서 예수님 만나서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그냥 따랐다고 나와 있는데, 누가복음은 이방인을 위한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전혀 안 믿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메시아가 되셨다, 그 사실 자체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기대감도 없는 그들이기 때문에, 도대체 자연인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서 어떤 일이 생긴 걸까,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게 누가복음이에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누가는 상당히 상세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도 이제 기독교 역사가 100년 이상이 되었지만, 그러나 굉장히 빠른 속도로 빙하기가 오고 있는 것 같아요. 유물론적인 생각이, 또 세속적인 생각이 사람들에게 점점 번져가면서 비기독교적인 혹은 반복음적인 사회가 되어갈 그런 위험 앞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기회예요. 우리는 누가복음의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복음을 해명하고 또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이니까 오히려 좋은 기회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와 같은 우리의 이웃들이 예수님을 만날 때 어떤 일이 생기는가,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전하고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제목은 어부와 텅 빈 그물입니다. 어느 날 어떤 정신과 의사에게 매번 찾아오는 환자가 또 찾아왔습니다. 월요일이면 늘 찾아오는 그 환자는 와서 정신과 의사에게 상담을 하는 거예요. 출근할 때 자기가 하이웨이를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 하이웨이가 이렇게 급 커브를 이렇게 돌거든요. 그런데 그 급 커브를 돌 때 자기가 보지 못한 그쪽 편에 갑자기 차가, 고장난 차량이든지 아니면 예고 없이 차가 멈춰 서 있어서 자기가 콱 들이받을 것 같은, 큰 사고가 날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두렵고 그리고 걱정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사가, 아니 당신 사고가 안 나고 지금 잘 왔잖아요. 그게 문제입니다. 오늘 사고가 안 났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날은 분명히 날지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불안감이 날마다 점점 더 커져가서 아침이 두렵고, 그리고 그곳을 지나가는 것이 너무나 두려워서 몸이 바짝바짝 말라간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이런 두려움을 겪습니다. 출장으로 비행기를 자주 타는 사람이 어느 날 그런 생각이 엄습해 오는 거예요. 뉴스에 나오는 그런 날이 오늘이 아닐까, 내가 막 메이데이, 그리고 막 불시착 안내 방송이 나오고,
그래서 오늘 막 난기류에 휩싸이고 그런 날이 아닐까 그런 거죠. 또 공연하는 사람이 악기를 연주하거나 노래를 하거나 오늘 결정적인 부분에서 내가 악보나 가사를 잊어버릴지도 몰라 그런 불안감이 계속 다 누구에게나 한 번은 있었다고 그러던데 오늘이 그날이 아닐까? 오늘이 그날이 아닐까?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는데 문을 열려고 이렇게 하는 순간에 뭔가 불길한 마음이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불은 꺼져 있고 거실 창문은 열려 있고 바람에 커튼이 휘날리면서 뭔가 끔찍한 일이 일어나 있지는 않을까? 건강검진을 하는데 하필이면 오늘따라 간이 철렁 떨어지는 소리가 의사의 입에서 나오지는 않을까? 누구에게나 그와 같은 예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일이 오늘 갈릴리 호수의 어부인 베드로에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밤새 고기를 잡으러 추러를 나갔는데도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거예요. 그는 어부이니까 당연히 전문가죠. 다른 것은 못해도 배는 잘 알아요. 다른 일은 잘 못해도 노젓는 것은 잘해요. 그리고 다른 건 못해도 물고기 잡는 법은 잘 알아요. 그런데 그가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는 날이 와버린 거예요. 물고기 못 잡을 수 있어요. 오늘 못 잡으면 내일 잡고 뭐 그럴 수 있는데 문제는 그가 마음속으로 두려워하던 일이 드디어 벌어졌다는 거예요. 비행기 타는데 문제 생기면 어떻게 하지? 그런데 문제 생겨버렸다는 거예요. 진짜 고속도로 저편에 차가 서 있어 버리는 거예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진짜 문제가 생긴 거예요. 베드로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때 생각을 하는 거죠, 사람들은. 내 지각이 이제는 더 이상 작동을 안 하는 건가? 흐려졌나? 전성기를 벌써 내가 지나버린 것일까? 아니면 난 이제 소용이 없나? 아니면 설마 사람들 다 알고 있는데 나만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직장에 갔더니 사람들이 수근수근 나를 이렇게 쳐다보는데 나만 모르고 있는 일들이 있는 걸까? 인생에 그런 시간이 온다는 것입니다. 파바로티가 어느 날 갑자기 이제 하이시가 안 나오는 거예요. 삑사리가 나는 것입니다. 마이클 조던이 그 잘하던 덩크를 하려고 갔는데 림에 손이 안 닿는 거예요. 호나우두가 어느 날 발에 볼을 못 맞추는 거예요. 그런 날이 온다는 거죠. 인생이 전해주는 소식은 모두에게 그런 날이 온다는 거예요. 일명 봄날은 간다. 그날이 오면 지난 날은 아름다운 추억이 아니고 오히려 모든 것이 헛되다. 아,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된 수고 같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나름대로 사랑스러웠던 미모는 어느새 윤기를 잃고 쓸쓸하고 보기 싫은 모습으로 비춰진다는 거죠. 시적인 표현을 빌리자면 아, 님은 갔습니다. 예감하던 그 순간이 왔어요. 전성기는 지나버렸나? 인생의 종착역? 네, 세상은 얘기를 하죠. 아니야, 제2의 인생이 있으니까 또 시작하면 돼, 또 시작하면 돼.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을 제가 잘 보지 못했네요. 다시 시작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다시 시작하면 되지, 이제부터 또 시작이야. 그런데 생각보다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그 이전의 삶에 우리가 너무 집착했거든. 너무 애정을 쏟았거든요. 그래서 잘 준비되지 않았어요. 전반전의 영향력이 너무 강했던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꾸 혼잣말을 하면서 지난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허물어져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소위 봄날은 간다 신드롬입니다. 베드로도 그러지 않았을까?
차이가 있다면 뭘까요? 뭐 또 그 다음에 거기 잡을 수 있겠죠. 근데 이상하게 그 예감이 갈수록 더 맞아가는 거예요. 이제 공치는 날이 점점 많아질 거야. 실제로 그래요. 어? 한 번 공쳤는데 그 다음에는 자꾸 공치는 날이 많아지고 그러면서 울화도 많이 생기고 자신감은 아주 쫄아들고 그러면서 말은 많아지고 그래서 가까운 사람이 자꾸 자기를 떠나고 줄어듭니다. 인생이 모든 사람에게 그런 것이니 베드로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겠죠? 그분을 만나기 전까지는 말이죠. 두 번째 제목입니다. 말씀과 꽉 찬 그물. 그 베드로가 한 사람을 만납니다. 기가 막히고 놀라운 이야기죠. 예, 여러분 건너집지 마세요. 예수님 만났다, 구주를 만났다. 지금 그게 아니에요. 우리 김용 목사님이 오늘 인트로를 준비하면서 저에게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얘기를 하는데 그냥 선생님이라고 해도 될까요? 예수님이라고 안 하고? 제가 그러면 당연하죠. 누군 줄 알아요, 그죠? 예. 아, 이름이 예수이든지 뭐 여호수아든지 누구든지 알 게 뭡니까? 저 사람이 누군지 알 게 뭐냐고요. 그냥 누군가를 만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예수님 만나면 내가 만약 예수님 만나면 그거 말고 그냥 누군가를 만난 거예요, 누군가를. 근데 그 누군가가 누구냐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는 누구예요? 갈릴리 어부죠. 그냥 돌멩이예요, 돌멩이. 왕평범. 발음이 안 나오네요. 경찰청 창살. 예. 왕평범 베드로예요. 예. 그런데 그의 앞에 선인은 누구일까요? 나중에야 알게 되죠. 2000년이 지나면서 수십억이 고백하는 그는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구원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게 해준 영원한 레시피의 주인공. 네, 어떤 영화 주인공도 어떤 소설의 캐릭터도 그와 같은 분이 없어. 여러분이 막 눈물이 나잖아요, 생각만 해도. 그런 분을 그냥 만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일 아닙니까? 정말 좋은 사람을, 진짜 좋은 사람을 만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제일 좋은 건 뭘까요? 인생에서 제일 좋은 것은요, 좋은 사람 만나는 거예요. 좋은 사람 만나면요,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노래도 있잖아요. 좋은 사람 만나면 나눠주고 싶어요. 껌이라면 껌. 네. 간접 광고가.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좋은 사람 만나고 싶어요. 실제로 못 만나면 영화에서라도 만나고 싶어요. 영화에서도요, 좋은 캐릭터 이렇게 보면요,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내가 그 사람이냐, 내가 그 사람을 만났냐, 좋아집니다. 소설 속에서 만나도 좋아요. 제가 어릴 때 80일간 세계 일주 그 책을 읽었거든요. 영화도 봤고요. 필리어스 폭이라는. 근데 그 캐릭터 너무 멋있죠. 정말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캐릭터.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이 항상 신비한 자신감을 주는 그런 사람. 예, 그래서 상식을 깨고 기구를 타고 세계를 일주하는 그런 수많은 문화와 수많은 나라, 수많은 사람들과 위기를 거치면서도 언제나 그렇게 침착한. 영화에는 그 전설적인 영화배우 데이비드 니븐이라는 그 눈이 파란 그 영화배우가 그 역할을 연기를 했어요. 그런데 영화 속에서도 정말 매료됐어요. 예. 제 성격하고는 엄청 달라. 저런 사람을 만난다면 참 행복할 것 같아, 그런 생각을 해요. 예.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진지하게 얘기해 주세요. 당신은 좋은 사람 같아요. 한번 얘기해 주세요. 네. 또 검증하려고 들지 말고요.
검증하려고 그냥 선언을 하는 거예요. 선언을. 하물며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다니요. 제가 지금 여기에 오래 머물러 있는 거예요. 지금 고기 얘기 어디 갔죠? 고기 얘기 어디 갔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좋은 분이잖아요. 베드로를 그 배 안에서 벌써 이렇게 옆에 있는 동안에 벌써 읽었어요, 마음을. 베드로의 그 허탈함을, 그 자신이 없어져버린 모습을, 뭔가 불안해하고 이 눈동자가 흔들리는 모습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뭐 다른 말 하지 않아요. 거두절미, 시몬, 나하고 가서 고기를 한번 잡아볼래요? 예. 베드로는 예수님이 자기 배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실 때 이미 이분이 특별한 분이라는 걸 알았어요. 상한 마음이 뭔가 위로되는 것 같아요. 마음이 열려져요. 그리고 그 말씀의 힘에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의지하는 모습을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물고기를 잡으러 가세요. 그러나 물고기에 대해서는 할 말이 좀 있잖아요.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이상하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근데 그 사람은 그 말에 별로 귀를 기울이고 싶지 않아요. 나하고 같이 가보자고요. 나하고. 깊은 데다가 한번 그물을 내려보자고요. 깊은 데 어디? 갈릴리 호수에 내가 모르는 곳이 있었던가?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 분야의 베테랑인 사람에게 또 그 지역의 이 로컬 마타도어인 사람에게 누가 그런 식으로 얘기하겠어요? 그죠? 상식 바뀌죠. 네. 그렇기 때문에 거절을 못한 거예요. 저 사람이 바보가 아니라면, 나를 무시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그건 뭘까요? 그건 하나의 초대이죠. 거기에 초대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대한 초대이죠. 나하고 가자고요. 나하고. 나하고 가자고요. 그러니까 마음이 움직여 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내가 가진 그런 실패를 하지 않을 사람 같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사람에게는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상황에 흔들리는 나와는 달리 상황을 압도하는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그런 권세가 있는 거예요. 사실 베드로의 문제는 그거였어요. 거기? 날마다 보는 고기 그거 별로, 뭐 돈이 얼마나 되세요? 사실 그거에 그렇게 문제를 삼진 않았어요. 고기 하루 못 잡았다고 인생 그만두지도 않을 거예요. 문제는 허탈감이죠. 문제는 전제감 없는 자기 인생이죠. 그런데 이 좋은 사람 만나니까 그 생각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정말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 오랜만에. 네? 확률에 없는 일이 일어날 것 같아. 여러분, 인생이 갈수록요 확률대로 되는 거예요. 확률대로. 그죠? 네. 날씨도, 교통도, 체증도, 코로나도 확률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평균을 내고 근사치를 내잖아요. 경제도 모든 것도요. 그런데 확률대로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건 좋은 사람에게요. 좋은 어머니에게는 확률이 의미가 없는 거야. 그죠? 네. 좋은 사람 만나면 여러분 확률밖에 일들이 일어나요. 베드로에게 그러한 예감이 드는 거예요. 진짜였습니다. 그냥 그물을 내려고 들어 올리니까 그물이 쭉 찢어지는 거예요. 베드로가 온몸이 오싹했습니다. 그는 인생 출혈을 한 게 아니라 전혀 다른 경험을 한 것입니다. 그는 고기에게서는 아예 마음이 떠나버렸습니다. 다만 가슴이 뛰는 한 가지 질문이 있다면 이 사람 도대체 누구야? 이 사람 도대체 누구야? 거기에서 베드로가 철없이 그물 올려가지고 고기나 세고 있었다면 말이에요. 물고기 하나 나 하나, 물고기 둘 나 둘. 제가 타임머신 타고 가서 욕을 했을 것 같아요. 이 물고기야. 이디어트. 온 세상이 놀랄 만한 이 기회를 네가 망치고 있구나, 어리석은 자야. 네가 지금 누구를 만난 줄 알아? 다행히 베드로는 바보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순간에 그는 두려워졌습니다. 마구 눈물이 났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나는 바보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 어느 날 그 자기의 마음 안을 들여다볼 수 있게 된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눈물을 떨구는 베드로. 네. 예수님이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키고
그래 내가 너를 이해하고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이제 너를 초대하는 거야. 내가 초대하는 곳에 나와 함께 네 인생을 던지면 이제는 더 이상 텅 빈 그물을 두려워하지 않을 거야. 너에게는 꽉 찬 그물이 언제나 늘 배가 꽉 차는 만선의 기쁨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어디로 초대한 걸까요? 예수 믿어서 어떻게 살라고 우리를 초대한 걸까요? 그분은 우리를 충만한 인생, 실패하지 않는 인생으로 초대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 재물복을 주신다고요? 아니면 장수? 아니면 오래가는, 두껍고 오래가는 직장이요? 아니죠. 우리 그것 때문에 허탈해진 건데요. 우리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한 건데요. 그것 때문에 불안하고 두려운 건데요. 그러면요. 아름다운 인생이란 뭘까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디로 가느냐? 아니요. 그러니까 롤러코스터가 생기는 거예요. 언제까지 얼마나 가느냐? 그것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지평선을 바라볼수록 잡히지 않고 잡히지 않고 그런데 불안해지는 거예요. 아름다운 인생이란 뭐냐? 누구에게로 가느냐예요. 누구에게로 가느냐? 그런 생각 안 해보신 분들 많으시죠? 내가 누구에게로 간다고? 그런데 우리 인생 살면서 제일 행복했던 순간 기억해 보세요. 자식이 어디를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날 부모가 너무 기대가 되는 거예요. 만나면 또 약간의 옥신각신이 있을 거예요. 그죠? 예. 너 옷은 그거 왜 그러고 있어? 그러면 아들 같으면 또 아빠는 또 근데 그게 기쁨의 표현이거든요. 그죠? 그때가 제일 행복했을 거예요. 보장은 없지만 누군가를 만날 때 그때가 너무나 가슴이 뛰고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그런 기쁨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아름답다는 것은 누구에겐가로 가는 거예요. 주님은 그 누구에게로 우리의 인생을 초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로 그곳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발을 벌리고 우리를 맞아주고 기뻐해주는 그 길로 우리를 초대하는 거예요. 그 길은 장사하면 무조건 갑절의 이윤이 남아요. 그런 일이 어디가 있느냐고요? 왜냐하면 이것은 덕 보는 일이 아니라 쓰임받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나한테 남기는 일이 아니라 나누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두 배로 남아요. 누군가를 위해서 여러분이 밥을 해다 줘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 사람에게 남죠. 근데 그 사람에게 남는 게 나한테도 남아요. 그 사람이 너무나 기뻐하잖아요. 그 모습을 보니까 내가 두 배나 더 기뻐요. 그러니까 언제나 갑절의 이윤이 남아. 그렇죠? 그래서 병원에 있는 사람은 문병을 가야 돼. 그러면 주차하기도 어려워, 병원에 가면. 그죠? 네, 뭐. 그리고 또 뭐 사가지고 가야 돼, 또 기다려야 되지, 면회 시간도 맞춰야 돼. 네. 그러니까 돈도 들고 시간도 들고 뭐 주차도 어렵고. 그런데 여러분, 예, 병원에 가서 있는 분을 가서 보면요, 이렇게 아파 죽겠다가도 저 인간은 생전 안 올 줄 알았는데 완전히 그 사람에 대한 인생 자체가 달라져요. 예. 저도 유학 와가지고 수술을 하고 한 일주일 병원에 있었는데 그 대학 식당에서 가끔 가다 만나는데 좀 약간 비호감 캐릭터. 근데 그분이 갑자기 문병을 왔어요. 그 멀티비타민 주스 두 병 사가지고 와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깜짝 놀랐는데 그 짧은 시간에 제가 회개 많이 했어요. 저 사람은 비호감이 아니라 호감. 네. 아니 내가 누군지를 알고 그냥 지나가다가 그랬는데 이렇게 문병까지 온 사람은 저 사람은 좋은 사람, 저 사람은 좋은 사람, 고마운 사람. 근데 와가지고요 주스 두 병 넣더니 텔레비만 계속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같이 텔레비 봤어요. 텔레비 보면서 그 축구 전개를 해놨는데 야. 그리고 한 1시간 놀다 갔어요. 텔레비 보면서. 근데 너무나 고마운 거예요.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윤 두 배, 기억도 치유되고 저 사람에 대한 인상이 좋아지고 그 사람은
저에게 좋은 일을 했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초대하는 일은 언제나 그런 일이에요. 실패하지 않아요. 상처받는 일이 아니라 치유하는 일이에요. 사람과 등지는 일이 아니라 자꾸자꾸 사람을 얻어요. 여러분, 하루에 세 번 아침, 점심, 저녁 뉴스를 보면요, 믿을 사람이 점점 사라져요. 그런데 아침, 점심, 저녁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요, 얻을 사람이 점점 많아지는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뉴스 안 보고 어떻게 살아요? 걱정 마세요. 남이 다 얘기해줘요. 예? 내 아니라도 내가 아니면 누가 보랴 하고 열심히 뉴스 보는 분들이 많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요즘은 막 빌딩 여기저기도 나오잖아요. 막 차 타고 가다가 이렇게만 봐도 나와요. 일시적으로 직장을 잃어도, 은퇴를 해도, 우리가 누구를 향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꽉 찬 그물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교회 중에서 한 명만 떠올려 보세요. 참 심실한 분이야. 근데 그분이 만약에 가정에 어른이 생기거나 직장에 어른이 생겼다면 그 사람의 모습이 달라질까요? 아니죠. 안 달라지겠죠? 그렇습니다. 우리 천 명의 그 사람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지 않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불행할까요? 안 불행하죠. 왜냐하면 천 명이나 되는 사람이 나에 대한 생각이 흔들리지가 않아. 그러니까 그 자산이, 그 기쁨이 엄청난 거예요. 우리 여기에 자녀들, 청소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른들이 보면서, 야, 너 참 멋지구나, 멋지구나. 너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알지도 못하면서. 그럴까요, 여러분?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우리가 그 성장 과정을 보고 하나님 너를 분명히 기뻐하실 거야. 네가 청소년 수련회 때 일어나서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는 거 내가 봤어. 하나님이 잊지 않고 기억하실 거야. 너를 복되하실 거야. 어떻게 해요?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왜냐하면 너는 하나님께로 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고 있으니까, 네가 하는 일은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깊은 곳이야. 여러분, 예수님을 향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질 일이 없어요. 그곳에서는 그래서 실패할 일이 없는 거예요. 보이스피싱도 없고요. 모함도 없고, 음해도 없고, 고발도 없고, 오해도 없어요. 정말 좋은 관계, 좋은 소원, 좋은 사랑만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를 실패하겠어요? 사망도, 생명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높음도, 깊음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베드로의 인생 제일 깊은 곳에, 마음 깊은 곳에 든든하게 자리 잡고 떠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가 가는 곳마다 그 자신이 좋은 사람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는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처럼 허탈감이 채워질 거예요. 아, 내가 인생을 그렇게 잘못 봤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영향받을 거예요. 그러면 예,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난 줄 아니? 이상한 사람을 만났어 라고 얘기하게 될 겁니다. 그는 사람을 낚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냐고요? 그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려면 우리를 어떻게 하면 되냐고요? 너무나 간단합니다. 모든 것을 주도하는 압도적인 사람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뭘까요? 그냥 그를 바라보는 거예요. 매료되는 거예요. 가자 그러면 같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너무 간단하죠? 초대에 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아멘이라고 하겠습니다. 그거면 충분한 거예요. 내 인생을 하나님의 기뻐하는 곳에 두겠습니다. 우리 가정을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에 두겠습니다. 이것은 화학 변화와 같아서 다시 되돌려지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제목은 우리 같이 읽을까요? 그물을 버리고 온 세상을 향하다. 베드로는 그물을 버렸습니다. 점점 하얀길로 가게 될 그물을 버리는 대신에 갈수록 충만하게 될 말씀의 그물을 잡기로 결정했습니다. 물고기 잡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어요. 그런데 그 물고기가 안 잡히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영광을 못 받으시고, 그러면 물고기를 좀 잡으니까 하나님이 또 영광을 좀 받으시는데, 그 다음날 또 못 잡으니까 영광을 조금 또 못 받으시고,
주여. 그러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초점을 맞추니까 물고기가 문제가 아니라 늘 넘치고 늘 분주하고. 예수님 잘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래요. 직장 은퇴하니까 더 바빠졌어요. 더 바빠졌어요. 예, 교회 나가기도 힘든 일이, 내가 은퇴했다고 목사님이 교회 일을 맡겨버리셨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교회 우리 예배드릴 장소가 좁아서, 근데 제가 그것 지금 찾으러 댕겨요. 예. 법인장 할 때보다 더 그게 힘드네요. 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아이고 깨소금. 예. 잘 됐다. 잘 됐어. 정말이요. 제가 깨소금 그러면 세상에서 나쁜 사람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런 얘기하면 조크예요. 맞아요. 맞아요. 목사님 맞아요. 정말 좋은 일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는 갈릴리를 떠났습니다. 그러나 온 세상을 향했어요. 고기잡이 배에 키를 버렸지만 천국의 키를 갖게 됐어요. 가까운 사람들을 많이 떠났지만 정말 놀라운 분, 정말 좋은 분과 함께하는 부러운 행복을 갖게 됐고, 그리고 어느 순간 자기가 그런 놀라운 사람, 좋은 사람이 된 거예요. 이보다 좋을 수는 없죠. 지미 카터 대통령은 미국의 전직 대통령입니다. 제가 고등학교와 대학 다닐 시절에 걸쳐서 대통령을 했어요. 43년 전에 1977년부터 81년까지 미 합중국의 대통령을 지냈는데요. 민주당 소속 대통령으로 조지아주의 땅콩 농장 하던, 그래서 카터를 그릴 때 항상 땅콩 얼굴로 이렇게 그렸고요. 언론이 제일 막대했던 미국 전직 대통령이에요. 정말 말을 함부로 했던 것 같아요, 언론에서. 그래서 땅콩쟁이, 땅콩꾼, 땅콩장사, 그런 얘기들을 언론에서 막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별로 인기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네, 그는 도덕, 인권, 외교를 기치로 걸었어요. 그래서 그의 별명 중에 독재자 킬러라는 게 있어요. 네, 이상하게 그 카타가 만나고 나면 독재자들이 죽는 거예요. 뭐 김일성도 죽었다고 막. 그런데 그가 그만큼 인권을 존중히 여기고 그리고 도덕적인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니까, 근데 그 바탕이 뭐냐면 그의 신앙이에요. 그는 굉장히 근본적인 기독교인이었고 고백적인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침례교 교인이었는데 그 조지아주에 있는 자기 교회 대통령일 때도 가서 교회학교 교사를 했어요. 매주 갈 수는 없었지만 제가 뉴스에 나왔던 게 기억이 나요. 그리고 흑인 목사님이 설교하는 데 가서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게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는 자주 공식 석상에서도 바로 신앙적인 얘기를 해가지고 기자들에게 원성을 샀어요. 종교적인 과격한 발언을 했다고 그를 아주 비아냥됐습니다. 그가 한국에 와서 박정희 대통령을 만났거든요. 근데 뭐를 한 줄 아세요? 전도를 했어요. 미국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 만나가지고 예수님이더라고 전도를 했어요. 웃기죠. 그는 재선에서 실패했습니다. 미 합중국 대통령들은 대부분 재선해요. 왜냐하면 재선까지는 허용이 됐잖아요. 그래서 큰 하자가 없는 한 재선이 되는데, 정말 아무 문제도 없고 하자도 없는데 떨어진 거의 유일한 대통령이래요. 그냥 인기가 없는 거예요. 네, 그는 성공적인 대통령이 되지 못했습니다. 언론이 막대한 그런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의 신앙적인 태도와 언행이 진보적인 언론의 공격 대상이었어요. 미국이 아직도 그런 모습이나 가지고 있어야 되겠나? 그런데 그는 단임으로 대통령직을 마쳤지만 그의 영향력은 그 다음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왠 줄 아세요? 대통령직을 더 하려고 인기를 얻으려면 경쟁을 해야 되잖아요. 세상의 방식으로. 그는 그 경쟁에서 이기지 못했지만 그 다음부터 그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는 경쟁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무도 그를 막지 못한 거예요. 그는 사랑의 집짓기 운동, 헤비타트 운동을 했는데, 전직 대통령이 이 전시효과로 하는 정도로 생각할 수 있었지만요, 그는 81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40몇 년째 그리고 하이티라든지 모든 재난지역에 그가 찾아갔고 핵위기가 고조됐을 때 북한에 찾아가서 설득했습니다. 그는 2002년에 노벨평화상을 수상하고요. 그러나 그는 그것에서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았고 그리고 지금까지 조지아주의 그 작은 교회에서 카터 성경교실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분쟁지역이 있는 곳에 재단을 만들어서 그는 어디든지 날아가는 최근에도 카터가 내가 북한 한번 또 갈까 행정부가 거절했어요. 제발 가만 계세요. 그런데도 그는 그칠 줄을 모릅니다. 그런 그가 2015년에 가난 판정을 받았고 흑색종 사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뇌암으로 전이가 됐어요. 그때 카터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30년 동안 인도해온 이 성경교실을 제 뒤를 이어서 호시탐탐 노리는 사람이 많아요. 잘 됐죠? 이렇게 조크를 쳤어요. 내가 이제 시한부니까 누군가 내 뒤를 이어서 하면 잘 된 거죠. 조크를 했는데 2015년 12월 6일인가요?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유튜브 보면 나올 거예요. 언론 보도에서 기적적인 치유. 예, 카터가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예, 91살 때의 이야기죠. 그는 여전히 성경교실을 인도하고 있고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가 그 흑색종 사기 판정을 받아서 이제 더 이상 인도할 수 없다고 했을 적에 그 성경교실이요, 세계적인 조명을 받았고요. 미국인들에게 폭발적인 인기를 누려서 LA에서 비행기를 타고, 예, 저분이 죽기 전에 그 말씀을 한번 같이 듣고 싶다고 찾아온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흑색종 사기일 때도 그의 그물은 꽉 차 있었어요. 어느 순간에도 그의 그물은 텅 비어 있지 않았습니다. 작년에 95세인데 집에서 넘어졌나 봐요. 이 눈탱이 여기가 이렇게 멍이 들었어요. 예, 그런데 집짓기 운동에 모자 쓰고 참여했더라고요. 95세 할아버지가 실제로 집짓는데 가서 테이프 끊고 시장에서 어묵 먹고 차 타고 간 게 아니고 그가 진짜로 집을 짓는 거예요,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대통령이라는 미국 대통령에게는 엄청난 그물을 버리고도 하나님은 더 좋은 그물을 주신 거예요. 가장 영향력 있는 전직 대통령, 그리고 좋은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복음 따라가면 실패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향해 가면 공허하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행복합니다. 그가 우리 할 일들을 계속 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향력을 확대할 겁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나 그 주님을 향해 가면서 온 세상을 향하고 우리가 있는 서 있는 곳은 아주 좌우한 지역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한 바퀴를 돌면 우리는 온 세상을 향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주님과의 동행이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향해 가겠습니다. 주님의 초대 언제나 응하겠습니다. 주님 그런 그물을 주십시오.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오병이어와 같은 그런 양식을 먹고 그리고 공허한 인생이 채워지고 그런 기뻐하는 그런 리더십을 주십시오. 하나님 그런 일터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우리 가정이 되게 해주십시오. 부족하고 마음에 안 차는 자녀들이지만 그러나 그 자녀들이 주님을 향해서 서게 될 때 하나님 지미 카터 혹은 훨씬 그 이상의 하나님의 배에 쓰임받는 카터가 그런 고백을 했어요. 내가 일생 동안 예수님 믿게 한 사람을 세어보니까 140명이라고 그랬어요. 예, 억대의 미국을 인도했다. 그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고요. 나는 140명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가 귀합니다. 주님 앞에 응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꽉 찬 그물을 주십시오.